가장 미끄러운 곳은 과연 어딜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타일 바닥, 물 묻은 아스팔트 바닥, 콘크리트 바닥, 요철이 있는 철제 바닥, 흙먼지 바닥, 대리석 바닥. 선택, 지워야 산다. 자, 수학이 들어주시죠. 자, 장동현부터 지워주십시오. 제가 오늘 타율이 좋습니다. 타율이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오늘 편하게 가네, 자네. 좀 무거운 거, 아까랑은 사뭇 다르게 무거운 거 한번 지어볼게요. 요철이 있는 철제 바다. 그거 하는 거 안 했어요. 무겁잖아요, 철제라. 예, 요철이 있는 철제 바다. 네. 과연 지우기 성공할까요? 그렇죠. 자, 보이네요. 딱. 일단은 그래도 무난하게 갈까요? 갈게요. 네. 콘크리트 바닥 갈게요.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콘크리트 바닥. 과연 지우기. 네. 성공할까요? 자, 그러면 크라운지. 크라운지. 예, 물 묻은 아스팔트 바닥 지우겠습니다. 물 묻은 아스팔트 바닥. 아스팔트 바닥. 예, 전혀 미끄럽지. 실시간 결제하시는 모양이에요, 표정이. 괜찮아요? 자, 수학이 되겠어요? 네. 네네. 네. 네. 자, 잊으시는 분들도 수학이는 대주십시오. 아, 네네. 아, 네. 깜빡했네. 자,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나는 뭐 김 씨의 인간성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절벽에서 미세요. 대리석 바닥. 대리석. 조문이 형님을 많이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개편 지으면서 형님한테 다 몰아주시겠다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 한 몸 불살르세요. 알겠습니다. 네. 대리석 바닥.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야. 야, 오늘 뭐 조영기 씨 스페셜이네요. 예. 스페셜이네요. 동생들 예. 다 몰아주고 피어로 만들기. 예. 근데 이건 너무 세레모니 뻔한 혹시 너무 보세요, 뻔한 세레모니. 거여서 함정이 있을 것 같아 왠지. 야. 너무 뻔한 건데. 저 세레모니란 나는 요번에 지우면서 목이 메네. 왜요, 왜요? 이렇게 안전하게 지우는데 이게 몇 주만인지 몰라. 근데 김치 씨가 정말 잘 지어주신 게 약간 타일하고 대리석에서 헷갈릴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치 씨가 그렇죠. 목숨 걸고 형님을 위해서 희생을 예. 하신 거예요. 저는 네. 대리석을 남겨놨었어야 되는데. 그래, 오히려 또 그래야 또 형님이 더 돋보이는 거긴 할 수 있지만, 하지만 또 이것도. 아, 왜냐하면 제가 타일 바닥에 무릎 수차례. 안쪽을 수차례 두 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이게. 목욕탕에서. 흙먼지 받아! 흙먼지 받아! 먼저 좀 쉬운 감이 없잖아요.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과연 어딜까요? 정답은 흙먼지 바닥입니다. 산등성이나 운동장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흙먼지 바닥. 이 흙먼지 바닥은 과연 얼마나 미끄러울까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하는 노면 미끄럼 저항성 실험. 미끄러운 정도를 나타내는 미끄럼 저항 지수. 숫자가 높을수록 덜 미끄럽고 0에 가까울수록 매우 미끄럽다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콘크리트 바닥부터 알아볼까요? 미끄럼 저항 지수는 70. 거칠거칠한 만큼 미끄러질 위험이 적습니다. 이번엔 화장실의 건조한 타일 바닥. 미끄럼 저항지수는 63으로 역시 덜 미끄러운 편. 반면 물 묻은 아스팔트와 대리석 바닥은 저항지수가 51로 둘 다 비슷한 수준, 상당히 미끄러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흙먼지 바닥은 얼마나 미끄러울까요?
먼지가 펄펄 날릴 정도로 가루가 고운데 흙먼지 바닥의 미끄럼 저항지수는 이럴 수가, 겨우 36. 흙먼지 바닥은 예상과 달리 비오는 날에 아스팔트 바닥이나 건조한 화장실 타일보다 두 배나 더 미끄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찰력이란 두 물체가 접촉하여 운동할 때 그 운동을 방해하는 힘으로 신발과 바닥 사이에 생기는 미끄럼 저항이 작을수록 쉽게 미끄러지는 것인데 금속 결정은 입자끼리 강한 결합을 이루고 있지만 흙바닥의 흙은 입자의 움직임이 자유로워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미끄러운 것입니다. 미끄럼 사고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각종 생활공간 중 먼지나 모래가 많은 곳이나 물기가 있는 타일 등의 바닥에서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생기는 것으로 특히 신발바닥에 흙이 묻기 쉬운 건설 현장이나 건물 내 청소바닥, 대형 식당, 식품 공장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작업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미끄러짐 사고는 특히 신발에 젖은 흙모래가 묻은 상태에서 경사진 곳을 오를 때 발생하기 쉬운데 신발에 흙모래가 묻었을 때는 얼마나 잘 미끄러질까요? 직접 실험해보겠습니다. 스턴트맨이 45도 각도의 경사면을 타고 올라가 붉은 깃발을 흔들면 미션 성공. 첫 번째, 운동화에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을 때 과연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실험 시작. 성큼성큼 한 발씩 내딛는 스턴트맨. 신발이 바닥에 잘 밀착돼 손쉽게 경사면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간단히 미션 성공. 그렇다면 신발에 젖은 흙모래가 묻었을 때는 어떨까요? 실험 시작. 아하, 이런. 한 발자국도 못 올라가고 바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힘길전에서 다시 시도해보지만 쭉 미끄러지는 스턴트맨. 다시 한번 안간힘을 써보지만 발자국만 선명히 남긴 채 역시 미끄러져버리고 이번엔 사력을 다해 전력질주. 깃발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아하, 결국 버티지 못하고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흙발자국으로 엉망이 된 경사면. 만약 높은 지붕이나 배수관이었다면 추락사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비가 오는 날 신발에 진흙이 묻은 채 철제 계단을 내려오던 인부가 진흙 때문에 미끄러져 실족사하는가 하면 배수관 물청소를 하던 인부는 뒤로 미끄러지면서 머리가 부딪혀 사망했는데 이때도 신발 밑바닥에 묻은 진흙이 주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미끄러짐 사고는 실내에서도 빈발하는데 바로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을 때 신발과 바닥 사이에 있는 접촉 매질에 따라 미끄럼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내에서 비눗물 청소를 하거나 욕실에 비누 거품이 남아있으면 미끄럼 사고의 위험은 더 커지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실내에서 가장 미끄러운 상황은 무엇일까요?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이 함께하는 노면 미끄럼 저항성 실험.